몇 페이지 보시냐면, 거기, 자, 506페이지 있죠? 506페이지 6번을 별표합니다. 6번을 꼭 별표해 주시고, 6번을 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독 신청 물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단독 신청이냐, 공동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단독 신청이냐, 공동이냐? 그럼 단독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뭐 외우자고? 자, 판결로 뭘 받은, 판결로 뭐예요?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와 등표는? 아, 부표와 등표는 가보인, 예, 혼수를 뭐예요? 혼수를, 예, 가보인 혼수를 뭐예요? 멸실시켰다. 아예 남한테 뭐예요? 맡겨놓지, 신탁해놓지, 이렇게 신탁해놓지. 이걸 외우자를 쓰 단독 신청. 그럼 단독 신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답으로 등재하는 게 공동 아니면, 예, 촉탁 아니면 뭐예요? 직권입니다. 촉탁 아니면 직권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보존등기는 뭐예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보존등기를 뭐 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뭐예요?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에 보존등기 뭐예요? 자, 신청, 자, 말소 나누니까 일단 기억은 들어가야 돼. 답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뭐예요? 4번, 1, 2, 4번이에요. 어? 근데 이때 뭘 빼야 되냐면, 일단 니을은 빼야 돼. 니을. 왜? 증자 들어가 있죠? 하여튼 뭐예요? 무슨 자 들어가 있는 거? 증자가 들어가는 이전 등기는 뭐예요? 예컨대 사인 증여, 포괄 유증, 특정 유증, 하여튼 뭐가 들어가 있으면 증자가 들어갔으면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그래서 니을을 빼니까 답은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다. 그럼 미음이 들어가느냐, 미음이 들어가느냐 쓰였죠? 그럼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뭐예요? 대지권 뜻등기는 직권한다 그랬죠? 등기관이 직권하는 등기 중에서, 자, 만약에 뭐예요? 이게 유역지 뭐예요? 유역지 직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뭘 살펴보냐면, 이 지역권 설정등기라고 써 있다는 설정등기. 그럼 이렇게 뭐예요? 지문에 지역권 설정등기라고 설정이란 단어가 보게 되면 이 등기 목적이 설정이란 얘기죠? 보전, 이전 설정등기. 두 사람이 뭘 맺고?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이게 유역지 땅이고, 이게 승역지 땅이죠? 유역지 소유권자 갑이 승역지 소유권자 을한테 내가 네 땅을 뭐예요? 통행 좀 하자. 아니면 여기가 뭐예요? 천수답이라 물이 없으니까 하천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수 좀 하자. 일정한 목적 위해서 남의 땅을 내 땅을 남의 땅을 내 땅에 편익에 이용하죠. 그러면 자, 이 갑이 을한테 요구하니까 유역지고 얘가 승낙하니까 승역지예요. 그럼 이쯤에 갑갑이 계약을 맺고 어디에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다 등기하는 게 뭐예요? 1번 계약을 맺었으니까, 예, 지역권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한다. 이렇게 설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뭐라고? 이건 계약 맺고 한 것이다. 계약 맺고. 근데 자, 무슨 단어가 없어요? 이거 설정이란 단어가 없죠? 이건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 이게 구별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있죠? 그래서 민법 몇 조? 민법 621조. 자,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자, 임대인이 뭐라고? 집주인이 미안하다, 돈이 없다, 방 빼서 나가라, 관행이다. 그러면 뭐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우리는 떠나야 되니까. 자, 뭐예요? 점유를 뭐예요? 점유를, 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신고니까, 인도라는 게 점유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자, 등기해달라 해서, 자, 착한 주인이 민법 621조에 근거해서 무슨 등기를? 주택, 임차권 무슨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하죠? 설정 등기 한다. 근데 자, 그 집주인이 뭐예요? 동의를 안 해주니까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봐, 법원, 지방법원 가서 뭐예요? 법원에 촉탁해서 들어오는 등기는 뭐라 써있다는 얘기예요? 주택, 임차권이라고 써있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이 안 들어가요. 어? 그래서 이제 시험 지문에 봤을 때이두 가지는 시험 문제 나왔던 중요하니까 뭐가 나오면 설정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유역지 지역권이란 나오게 되면 이건 뭐예요? 유역지 지역권이니까 직권을 하는 거야, 이거. 직권이에요. 그러면 자, 이 주택임차권 있죠? 이건 촉탁등기, 등기명령에 의한 거예요. 자, 글에는 어떻게 표현돼 있다고? 주택임차권에 뭐예요? 등기명령 촉탁이 등기부에 뭐라 써 있다고? 주택임차권이라 써 있어요. 이거 이 설정이란 단어가 써 있는 건, 자, 집주인하고 뭐 임차인하고 계약 맺고 한 거예요. 이거 촉탁등기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미음번에 뭐예요? 유역지 지역권 등기하게 되면 무슨 말이 안 들어갔어요? 설정이란 단어가 없죠? 그래, 이건 단독이 아니라는 게 직권이다. 이거 뭐예요? 설정이란 단어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직장. 그러니까 뭐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게 있는 걸 모독으로 했으니까 적어도 미음은 빼라는 게요. 이건 뭐예요? 뭐가 없으니까, 설정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이거 계약 맺고 그냥 아니라는 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자, 1번이 답이다. 이해하셨죠? 일단 그래서 거기
일단 니은번은 자 근저당권의 채권책을 감액하는 뭐예요? 근저당권 권리의 변경등기예요. 이 권리 변경등기는 두 사람이 재계약을 맺으니까 공동신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법인합병, 회사합병이죠? 법인합병, 회사합병 나오게 되면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상속과 같아요, 이건. 상속과 같으니까 단독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안에도 권리 변경이 생겨요. 뭐하고 같다고?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507페이지에 보시면, 507페이지, 거기 7번 있죠? 7번에 이제 28회인데 조금 어려워요, 이거. 자, 뭐한 것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려를 했어요, 틀린 것을. 그럴 때 기억은, 이 기억은 뭐예요? 소재불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재불명이라는 것은 행방불명된 거예요. 행방됐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권리를 제거하는 소재불명 공시체고, 법원에 뭐예요? 공시체고래. 물론 이제 실종신고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법원에 뭐예요? 자, 이 공시체고에서, 자, 그 다음에 재권 판결. 그 사람의 권리를 제거하는, 권리를 제거하는 재권 판결을 받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건 고대로도 모르더라도 소재불명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재권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받은 거죠? 그건 단독 신청이에요. 왜? 등기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둘이 못 가잖아. 한 사람, 어느 사람인가는 소재불명 돼서 없는데 둘이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뭐로 한다는 게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뭐예요? 자, 거기 단독 신청 틀린 것은 모두 그러라 그러면 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 기억이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야. 자, 그러면 거기 3번, 4번으로 보니까 니은이 두 개 있죠? 3번, 4번. 니은은 안 읽어봐도 틀린 거야. 아, 그렇잖아. 기억이, 안 읽어봐도 틀린 거 못 알았으니까 일단 뭐예요? 1번은 뭐라고? 기억은 맞는 거니까. 그 니은이 답은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3번과 니은은 항상 맞는 거야. 왜냐면 거기 수용에 한 이전 등기할 경우에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등기 있죠? 이건 등기관 직권 말소하는 거야. 단독 말소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뭐 하게 되면 수용하면 보상금을 다 주고 지역권과 상속 등기 빼는 건 다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직권 말소한다. 만약에 수용이란 뭐예요? 수용이란 시험에 수용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당사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수용하게 되면 답이 딱 두 가지예요.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뭐라고? 단독 아니면 촉탁이다. 그걸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생각해야지. 자, 누가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한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용 얘기 나오면. 그 문제를 자꾸만 많이 풀다 보면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느낌이 올 때 있는데. 그 좀 빨리 와야 돼. 왜냐면 그 10월 말에 오면 안 돼. 10월 28일 정도는 와야 돼. 30일 넘고 그 지나서 오면 안 된다. 지나서. 자, 그래서 일단 니에는 틀린 말이고. 자, 거기 보시면, 디귿번, 뭐에 의해서 이행 판결 받은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항상 여기서 뭐라 하면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판결 얘기 나오면, 단독 신청할 때 판결 나면 답은 세 가지예요. 자,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한다. 공임을 분할 판결은 예외로 있다. 그 다음에 승소한 사람만 한다. 패소한 사람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을 맺으면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건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는데, 소멸시효 안 걸리려면 점유한다든가,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래서 여기 디귿번에 이행 판결은 누구만이 승소한 권리자만이 한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못 올렸으니까 디귿은 맞는 거죠? 디귿은 맞는 거예요. 디귿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3번 아니면 뭐예요? 4번 얘기인데, 디귿 5번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3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이거? 4번이에요. 니은이냐, 미음이냐 얘기죠? 그래요. 그 니을이 길어요, 미음이, 니을이 짧아요, 미음이 짧아요? 그래, 짧은 거 보자는 게. 니을 그 긴 거 길 말고. 아, 둘 중에 하나 봐야 되는데, 그 짧은 거 봐야지. 그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뭐예요? 명의자만이 뭐 하는 거, 이거?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답이 뭐라는 얘기니까. 자, 미음은 맞고 니을이 틀리니까. 답은 뭐예요? 몇 번을 하자? 3번을 하자, 3번이라.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3번을, 그 니을을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니을은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말소할 권리 이해관계 3자에 승낙했을 때는, 자, 당연히 뭐예요? 그건 등기관이 직권 말소예요. 단독 말소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어렵죠. 설명 들으면 별게 어렵지 않은데 유력만 있으면 이 박스 문제는 유력만 있으면 자 이렇게 쉬운 것만 딱 찾아서 외갖고 지워버리면 모르듯 하는데 자 근데 이거를 만약 오지선 대항으로 이렇게 딱딱 나왔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을한테 뭐예요? 을한테 잊었는 게 있죠? 이 소유권 잊었는 게 이 두 사람의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갑의 문맹을 이용해서 을이 뭐예요? 시가 얼마? 5억짜리를 1억 3천에 샀다는 거죠.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죠. 근데 자, 갑이 뭐예요? 그 내 사실을 눈치채고 자, 소송하기 전에 이 을이 돈이 필요하니까 병한테 뭐예요? 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소송에서 판결받고 이등기 말소 신청할 때 자, 이 저당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이거만 말소해보면 이게 갚게 되니까. 자, 그럼 이해관계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그래서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한데 승낙서가 있으면 뭐 한다? 직권 말소다. 그래서 여기 몇 번은 니은 뭐예요?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승낙서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런 개념이죠. 자, 여러분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등기처에 관한 설명은 뭐예요? 틀린 것은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이행 판결을 뭐예요? 이행 판결이 있죠? 공동신청에 요구되는 등기를 하더라도 일방 의사표시에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하고 있지 않는 한 안고 있는 동안에 매도인 갑이 사망했죠? 사망하게 되면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뭐예요? 갑의 상속인이 의무자가 돼서 등기한다. 이걸 우리가 포괄승계인의 등기신청.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갑도 죽일 수 있고 또 을도 죽이고 갑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을이 죽이면 을이 상속인이 갑하고 하면 되니까.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유증 나왔죠? 동그라미에서 유증 나오면 증자 보이니까 맨 끝에 뭐라고? 공동신청이다. 유증 공동이다. 유증이면 뭐라고? 공동이다. 증자 보이는 이전등기는 뭐라고? 공동인청이다. 이제 그런 얘기. 응? 자, 근데 여기 4번에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선전등기 할 경우에 자, 일권 신청 정보의 일괄에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있다요. 응?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해설 얘기 나오지만 여튼간에 같은 채권을 모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 있죠? 여튼 뭐가 나오면 같은 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같은 채권 담보 나오면 일괄 있다야. 같은 채권 뭐라고? 일괄 있다. 일괄 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같은 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괄을 뭐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그 동그라미 5번에 갑을 병순으로 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뭐예요? 자, 병의 상태가 병이 오타입니다. 그거 그냥 병자가 그 병자 아니에요. 그 불화자 지우시고 앞에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모의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에 갑의 확정 판결에 의한 병의 명의 등기를 말소할 때 을을 대위해서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한다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 여러분 이제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만약에 내 눈에 뭐예요? 대위라고 한 단어가 보이죠? 대위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신청 할 수 있다라고 끝내야 돼요. 자 우리 시험에 등기법 시험에 대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청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패소한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없다. 그것만 딱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뭐가 나오면 대위라고 하는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요. 대위 나오면 신청할 수 있다가 대부분이에요. 딱 하나 안 되는 게 뭐라고? 패소한 의무자만 안 돼요. 패소한 의무자만 안 되고 대부분은 대위 나오면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확정 판결에 의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을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게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 자 거기 넘기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어디 보시면지 그 51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10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12번에 거민에 관한 얘기 나오죠. 거민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는데 자 1번처럼 뭐예요? 판결서에도 꼭 뭐예요? 개판 소유는 거민 받아야 되니까 판결서에도 뭘 받아야 돼요? 거민을 꼭 받아야 돼. 자, 무허가 건물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라고 써 있어요? 매매계약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계약서가 나오죠? 계약서를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전등기 한다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뭘 받는 게 원칙이에요? 거민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거기 한번 옛날에 속았어. 하늘이 무너집니다. 아주 입에서 뭐예요? 무슨 쌍욕이 나오면서 헷갈리지 마시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매수자한테, 매도인한테 네가 그 무허가 건물에서 뭐하고 사용승인 받고 아니 벌금 처리 다 하고 대장 만들고 뭐예요? 보존등기 마치고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니까 이전등기 해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그게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매매 계약서가 중요하다. 분양 계약서가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신탁, 자, 해지 약정서 있죠? 약정. 약정이에요.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계약이에요. 자, 계약에서 뭐 할 때 이전 등기 하는 거죠? 이전 등기 할 때 뭘 받아야 돼요? 검인 받는다. 뭘 받는다고? 검인 받는다. 왜? 거기 신탁 해지 약정, 약정도 계약이니까.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 자, 아저씨, 아니, 그 갑이라고 하는 자, 사람이 누구한테, 친구한테 뭐 했어요? 이전 등기 해놓죠? 내가 5년 이전에 돌아와서 다시 뭐 도로 사겠다라고 뭐 했어요, 이거. 자, 2-1번 뭐예요?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했어요. 했단죠. 그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들내미하고 미국 갔는데 아들내미가 뭐예요? 대마초나 피우고, 마리아나 피우고, 뽕이나 하고, 그래서 뭐예요? 저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 갑이 환매 특약을 근거로 해서 갑한테 뭐예요? 3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도로 사왔죠? 그죠? 도로 사왔으니까 이등기 등기관 직권 말소예요. 그럼 자 질문 들어갑니다.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이 이전 등기 해왔죠? 그 이때는 검인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환매는 계약이다 아니다? 아 계약에서 이전 등기 하는데 왜 검인 안 받아? 검인 받아야지. 에?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건 첨부하지 않아요. 왜? 농사꾼이 자기 농사꾼 그거 아니고 이건 뭐예요? 계약에 한 무슨 하여튼 원인을 불문하고 계약에 한 이전 등기 하려면 뭘 받으라고? 검인을 받는 거예요. 검인. 검인 받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검인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라 말소 등기 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예요? 검인을 뭐예요? 받은 걸로 뭐예요? 받은 걸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뭐예요? 등기필 정보 제공. 등기필 정보 제공에 틀린 거 있죠? 틀린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뭐예요? 이렇게 등기소에서 뭐예요? 예, 등기소에서 받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받아요. 권리자가. 등기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을 졌어요. 그 이 사람은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원시되겠어요. 소유권자다, 아니 소유권자. 원시되겠죠? 이 소유권자 원시되간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팔아먹으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존등기는 이 소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항상 보존등기는 누가 한다고? 권리자가 내 소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 권리자가. 그럼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이거? 등기 권리자니까 이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는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니까 등기필 정보 받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자, 다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인지 이전 등기 하게 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 갑이라는 사람 있죠? 얘가 의무자예요, 의무자. 항상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의무자니까 얘는 이제 뭐예요? 반대로 이제 누가 할 때는 이전 등기 해줄 때는 등기소에 뭐예요? 등기소를 이렇게 낼 때는 누가 내는 거인지 등기 누가 낸다고? 의무자가 낸다는 게 의무자가 낸다는 게 등기소에 낼 때는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고 낼 때는 누가 내는 거이고 의무자가 내는 거 의무자가 그 얘기 지금 그러면 틀린 거 자 틀린 거 그랬을 때 틀린 거 그랬을 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별 정보를 받은 자가 통지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남한테 뭐하기 위해서는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등기별 정보를 제공하란죠. 자, 근데 유증 나왔죠? 동그라미. 유증은 공동이라 그랬죠? 유증은 공동이니까 등기별 정보를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죠. 왜? 공동이면 의무자가 있으니까 의무자는 한 듯이 뭘 해야 돼요? 등기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걸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응용적으로 이걸 외웠으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건 등기 권리자가 단독을 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단독 신청하는 거니까. 단독 신청 권리자가 단독하는 거니까 이런 등기는 굳이 뭐예요?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필 정보를 안 내요.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연상을 하라는 거죠. 근데 항상 유증이란 단어가 보이면 항상 사람들이 저 순간적으로 뭐냐면 유증 나오면 죽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이라고 그렇게 강조해드려도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아, 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외우는 거야. 모일 때는 무조건 공동이면 뭐 내라고. 등기필 정보를 누가 아들 냅니까? 그 사람이 죽었지. 네. 아, 그 사람이 죽어야지 뭐예요? 실행이 되니까. 죽으면 그 아들내미가 뭐예요? 아들내미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집무소 내야 된다는 게 번호를
보유번호하고 비밀번호, 그렇지 않으면 등기 안 받아주겠다는 거죠. 어? 이해하셨죠? 유증은 공동이라고 하는 건 공동만 내주지 말고 공동이니까 누가 있으니까 의무자가 있으니까 뭘 내라고 등기표 정보를 내야 된다. 그래 얘기죠. 어? 자, 근데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단독이니까 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권리자가 판결로 할 때는 필요 없다. 근데 거기 5번에 승소하는 분야 있죠?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는 거야. 그 얘가 뭐예요? 얘가 뭐가 생기니까 등기 인수청구권이 있으니까 등기하라고 요구해서 소송해서 승소하는 무자가 되는 거죠? 어, 이 사람은 뭐예요? 의무자니까, 내라니까, 의무자니까. 어, 번호 써라니까, 신청서에 번호.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죠? 그거 써라니까. 자, 그 작년 문제는 14번 문제가 작년 문제 틀린 걸 했는데, 절대 분실했으면 3번 답만 확인합니다. 절대, 자, 분실했으면 재교부 된다, 안 된다. 재배고 안 됩니다. 재교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별표 주시고, 인감명은 좀 한번 보라 그랬죠? 인감명 한번 보시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암기해 둘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인감명은 소유권자가 의무자 할 때 내는데, 잊어 넣기 할 때 내고, 그 다음에 누가, 을이 뭐예요?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저당권, 지상권, 전제권, 설조 넣기 할 때는 뭐예요? 이 갑이란, 이 을이란 사람이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인감명 냅니다. 근데 이 의 병이란 사람은, 자, 저당권을 취득한 권리자죠? 방금 여기서 봤지만,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 권리자는 이 등기소에서 뭘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등기표 정보 받는다 그랬죠? 얘는 뭐예요? 저당권자가 됐다는 등기표 정보를 받았어요. 자, 그럼 이 병이란 사람이, 자,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되는 것은 을이 병한테 돈을 갚고, 자, 이 저당권 뭐 해달라고? 말세달라고 요구하니까 뭐예요? 요구하니까 을이 권리자니까. 자, 이 지금 뭐예요? 병이 의무자 되죠? 자, 무슨 등기할 때? 말세 등기할 때. 근데 병이 저한테 저당권 잊었는게 할 때, 잊었는게 할 때는, 자, 누가 이 병이 의무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소유권이 아닌 자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돼요. 응? 이것만 내면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분실했으면 할 수 없이 뭐예요? 자, 이 사람의 의사를, 자, 뭐예요? 을한테 돈을 갖고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말소시키겠다. 그 다음에, 자, 병한테 뭐예요? 돈 받고 이전시켜주겠다. 라는 의사를 뭐예요? 서류로 밝혀야 되는데, 이 등기필 정보가 없으니까, 뭐래도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 증명이라도 내라. 이제 그런 얘기. 뭐가 없으면 소유권자는, 이 소유권자는 의무자일 때 두 개 다 내야 돼요. 등기별 정보하고 인감명 다 내는데,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등기별 정보만 내면 되는데요. 없어졌으면 뭐라도 내라는 얘기이고, 인감명 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병마리는 누구는, 병마리는 뭐예요? 등기별 정보가 분실하면, 병마리는 분실하면 인감명이다. 병마리는 뭐라고? 분실하면 인감명이다. 그치? 이제 그 얘기인데, 일단 거기 1번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의무자로서, 자, 등기 신청할 경우에 의무자의 인감명, 소유권자가 문제일 때 꼭 내라는 게 인감명. 물론 이 사람은 모두 내야 돼요. 등기표 정보도 내야 된다죠. 자, 건물 멸실 등기할 때는 단독이죠? 단독일 때는 의무자가 없으니까 인감명 낼 필요가 없다는 게요. 그게 일단 뭐예요? 아닌 것 하게 되면 그게 일단 답인데, 아까 3번 얘기죠? 자, 뭐라고 나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명의자가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저당권자든, 자, 등기필 정보 대신하겠으니까, 이게 대신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아닌 병이, 자, 등기필 정보 대신이라는 단어, 분실했다 대신 나오면 뭐예요? 맨 뒤에 뭐라고? 인감명 내라, 이제 그런 얘기. 자, 소유권이 아닌 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거나 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내라고? 인감명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왜? 등기표 정보로 자기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등기표 정보 없어졌으니까 뭐라도 반드시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인감명의를 꼭 내라는 거죠. 자, 그 특히 뭐예요? 2번보다는 3번이 더 중요하니까 그 3번을 좀 봐주자.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몇 번에 거기 512페이지 16번 부동산 등기의 등록번호죠? 그 한마디로 뭐냐면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자, 사람이 아닐 때는 뭐예요? 법인일 때는 있죠? 법일 때는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뭐예요? 부동산 등록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은행에 뭐예요? 은행에 돈 빌리면 예컨대 을구의 1번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게 되면 채권 최고액이 뭐예요? 1억 2천 이 채무자 표시에서 만약에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자에게면 자 주식회사 누구라고? 국민은행쓰죠? 이 법인 명의를 뭐예요? 법인 명의를 쓰면 이 국민은행 밑에 뭐가 있어요? 이거 번호가 있어요. 번호 사람 모양 번호가 있다. 이 번호가 뭐라고?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 얘기입니다. 등록번호. 자, 그럼 이 등록번호에 대해서, 이런 번호에 대해서,
자, 부여기관이 오른 곳 했는데, 거기 법인은 주사무소소에지 관할등기소 가서 뭐예요? 자, 법인 등기를 하니까 주사무소소에지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줘요. 자, 시장군수청장이 부여하는 건 아니다. 시장군수청장이 부여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 동그라미 4번 있죠? 그래요, 4번. 그래서 여기 1번과 4번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고? 1번과 4번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5번도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는 게 등기를 하지 않죠? 자,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니네 나라에서는 법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사무소 설치 등기를 안 했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과 같이 취급하겠다 해서 자, 국내 영업소 사무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 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하고 뭐는 같은 개념이다. 동그라미 5번과 동그라미 뭐예요? 4번의 법인 아닌 사단 있죠? 같은 개념이다. 자, 그러면 거기 2번이 뭐예요? 2번이 답인데 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있죠?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본소에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 보더라도 뭐하고 뭐하고 거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도가 아니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거기 3번에 외국인 나오죠? 외국인은 뭐예요? 자,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청장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어딜 통해서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배 타고 그냥 바다로 들어와요? 아, 그건 아니지. 그건 물에 뭐예요? 그냥 미수해갖고 저게. 아, 출입국 관리소. 출입국이란 단어가 보여야 돼. 출입국이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선지 항상 출입국 아 여러분이 외국 그렇지 재외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니지 진짜 잘 모르겠구나 항상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 타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 들어온다고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해야 돼 출입국이라는 단어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선지 장이에요 그 장한테 부여받아요 그래서 그 지방 출입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두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그500몇 페이지에 514페이지 오른 거 그랬는데 514페이지 있죠? 한번 참고로 보는데 뭘 보냐? 뭘 때문에 그러냐면 그답 때문에 그래요. 일단 1번은 외국인 나오죠? 외국인 나오게 되면 장애인 뭐예요? 거기 자,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으로 하더라도 전산정보 조직에서 사용자인 할수 없으므로 전자인증 할수 없다 그랬어 있는데 외국인 있다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외국인이 없다 하나도 없어. 항상 다 외국인은 다 나오면 있다야. 외국인 나오면 다 뭐라고? 있답니다. 자, 외국인 나오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자, 외국인이 자격 대리냐? 자격 대리인이 뭔지는 알죠? 아, 변호사, 법무사, 이게 전자신청하는 변호사. 외국인이 자격 대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예요? 전자신청을 할수 있다, 없다. 그냥 있다.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있다야, 무조건. 그냥 외국인 나오면 뭐라고? 그냥 있다야. 그래,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는 것 같아. 이제 무조건. 외국인 나오면 뭐라고? 그냥 있다야. 있다. 아니 외국인 나와서 없다는 한 번도 없어. 다 있다지.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나중에. 자 아까 똑같아 그러니까 대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야. 대의 신청할 수 있다야. 없다라고 하나 나온 건 뭐냐면 패소한 의무자뿐이 없어. 다 대의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신청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 신청할 수 있다. 대의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작년처럼 나왔을 때 채권자 대의일 때는 뭐예요? 자 실제법적 등기 뭐예요? 권리자인데 절차법적 등기 권리자라고 써 있어. 그건 그런 건 아니니까 항상 뒤에 뭐로 끝내야 돼요? 신청할 수 있다라고 끝내야 된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내야 돼요.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자,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로 등기 신청할 경우에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 정보를 첨부 정보에 제공하지만 주민등록번호도 뭐예요? 제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내야 돼요. 왜냐면 이 법인 아닌 사단은 뭐예요?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법인 아닌 사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금을 거둘려면 비법인세라고 하는 건 없어요. 세금은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냐면 이 대표자한테 세금 내라고 보내줘야 돼요. 그럼 대표자가 종종 대표자가 세금 내라고 보내면 자기가 혼자 낼것 같아요. 종종한테 다돈 걷어요. 돈 걷죠? 그래요. 그 대표자 때문에. 그래서 대표자 그 이름을 쓰라는 게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써야 돼요. 왜? 주소지에다가 보내줘야 되니까.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그 패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단독 없다야. 패소한 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패소한 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신탁등기 나오죠? 신탁등기는 공동이 아니에요. 자, 아까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신탁은 이게 단독이죠? 이게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신탁은 공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 만약에 식사하고 뭐예요. 그 지루하시면, 자기 한번 이렇게 신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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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한번 해보세요. 탁, 탁, 탁 하다 지치면 단이 돼, 그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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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게 단독이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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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이야. 단독 신청이라는 단독. 항상 신탁 등기를 하면 단독이야. 이거 외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외운 게 써먹을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그냥 뚱그러움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신탁 등기 나와. 신탁 등기를 공동이라고 한다면, 신탁은 공동이 아니야. 신탁, 탁, 탁, 단이야. 자, 신탁, 단, 단. 신탁, 단.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할 자의 경우, 자격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이 전자표준 양, 전자신청이 아니야. 전자표준 양식이란 말이에요. 전자표준 양식.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여러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꼭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협회에서 나온 그 양식에다 해야 돼. 백지해두세요. 백지해두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 신청을 할 때도 신청서도 그냥 뭐예요. 자기가 만든 종이에다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국가에서는 뭐예요. 자, 등기소에서는 그렇게 종이로 그려서 하지 말고, 어디에다 하라고 이거. 전자표준 양식을 갖고 하라. 전자표준 양식으로, 양식으로 좀 해달라고 이제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전자표준 양식은 신청서가, 표준 양식에 따라서 그려진 것의 양식에 따라서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지. 꼭 굳이 본인이, 아니 본인이 컴퓨터에다가 뭐예요. 아, 저도 집사고 그럴 때 저는 등기할 줄 아니까. 제가 했죠? 다운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제가 그려서 이렇게 치는 거지. 꼭 뭐예요. 기본 표준 양식에 똑 규격에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 지금. 응?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속냐면 전자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전자 신청이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 있죠? 일반적으로 자,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신청할 수 있다. 이게요. 이건 뭐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가서 해주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뭐라고 했냐면 자, 그 뭐냐면 그 혹시 돈 받고 할지 모르니까 그 매수자가 있죠?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해준다는 뭐예요? 그런 서류를 가져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증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실무적인 건 필요 없고. 여튼 간에 자, 방문 신청일 때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타인을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전자표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라고 그냥 일반적인 종이에다 쓴 게 아니라 그 표준 양식에 의해서 하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많이 쓰였어요. 사람 헷갈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515페이지에 자, 21번이 중요합니다. 꼭 별표 두시고. 각가사유 얘기죠? 각가사유 얘기인데 우리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특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해 오면 그 등기를 뭐예요?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한다는 것은 등기 안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뭐예요? 몇 가지 29조에 1호부터 11호까지 11가지 사유가, 11개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유가 중요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우자는 게 부일용. 저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이렇게 외우자 있어요. 보상 없다.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 물권만 가능하니까 이 부동산 일부에 자 범위를 뭐예요? 범위를 정할 수 없는 부동산 일부의 범위를 그러니까 일부동산 일용기에 반하는 이 저당권이나 이 이전 등기 뭐예요? 이거 해오지 말라니 이거 하지 말라니. 자,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점유가 못하니까 범위를 정할 수 없으니까 용익 물권 등기 안 되고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하고 자기 집만의 뭐 안 된다는 게 상속 등기 안 된다. 이거부터 외우지 않죠. 그다음 이거 외운 다음에 여러분이 뭐예요? 자 시험 볼 때까지 한 5만 번 이상 듣는 게 뭐냐면, 자, 이 전세권은 뭐 농지에 무슨 등기 안 된다고?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된다 했죠? 그거 보시고,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지역권은 뭐예요? 유역지 소유권과.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정리해둬도 웬만한 문제에 자, 풉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각하사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게 되면 거기 가등기한 본등기인지 가처분 얘기 나오죠? 우리가 이제 가처분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가처분의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가처분자가 가처분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게 이거 외우셔야 돼.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냐면 일단 뭐예요? 자 부동산 일부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는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니 이건 당연히 없죠. 반대는 뭐에 대해서? 공유지분의 모든 권리,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가등기에 대해서 자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등기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권리, 가등기 권리, 자 가등기 권리 이전 금지. 무슨 등기는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가처분 등기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등기 권리에 가처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 어디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본등기 뭐라고? 본등기 금지 뭐예요? 가처분 등기는 이건 뭐예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지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가처분 등기 앞에 뭐가 오면 안 돼, 이거. 본등기란 단어가 오면 안 돼요. 본등기란 단어가 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어? 자, 이거 그거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노트 있죠? 노트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그 맨 뒤에 보시면, 그 맨 뒤에 그거 아닌데? 등기법 맨 뒤에. 아니, 그 책 아니에요. 노트 여러분, 나눠도 노트 있잖아요. 거기 일곱 개 써있죠? 등기법 맨 뒤에. 그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과 우리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매매가 민법 110조 사기의 강박이죠. 사기의 강박. 이 사기 강박이에요. 자, 그러면 단서장의 선의 3자한테 보여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잊었는 게 하면 1번 소유권 묻었는 게 갑에서 2번 잊었는 게 하죠. 그러면 갑이 뭐예요? 사기 강박을 뭐예요? 이유로 해서 2등기 말체대로 소송하죠? 근데 단서조항 때문에 선의 3자가 사면 안 되니까, 법원에서 촉탁으로 여기 뭐가 들어와요? 이거 3번.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와요. 그 가처분은 임시로 소송 중에 하는 거니까, 자, 누가? 이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을은 뭐예요? 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가처분이 샀다니까 가처분을 보고 사니까 이건 선의가 아니야, 악이에요. 이거 보고 샀으니까. 소송 중이니까 알고 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분금지, 이렇게 처분금지, 처분금지 뭐예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자, 무슨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예, 소유권, 이거 가능해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왜? 얘가 승소하면 얘는 소유권 취득하고, 반대로 얘가 승소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 갑이 단독으로 이 두 등기 있죠? 이전 등기하고 이 두 등기를 뭐예요? 말소 신청합니다.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잊었는 게 가능한데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뭐예요? 권리 말소 있죠? 권리 말소 등기는 단독 말소예요. 단독. 이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갈 왜? 이 가처분이라는 건 임시가죠? 소송 중에 한 거죠? 소송이 끝났죠? 얘가 승소했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가처분 진짜 처분금지니까 처분하면 안 되는 걸 처분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단독으로 이 두 개 등기를 말소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외에 권리 말소는 단독이다. 그다음에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있죠? 가처분 명령 있죠? 명령 정보를 받으면 자 이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는 이건 가처분 등기라고 돼 있죠? 여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돼 있죠? 이 명령이란 단어, 가처분 뒤에 명령이란 단어가 나오면 단독이에요. 가처분 뒤에 뭐가 나오면 명령 나오면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 몇 가지가 이 총 일곱 가지가 매년 시험지 보게 되면 써 있어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셔야 돼. 할 수 없어 이거. 그거 외우셔야 되는데 이 위에는 뭐라고 뭐뭐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 일부 할 수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 공유 지분이든 가등기 권리든 권리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얘기고 여기 보세요. 자, 가등기함 본등기인지 가처분등기는 뭐예요? 이 가처분등기 나오는데 뭐예요? 본등기란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이건 뭐뭐의 대서가 아니라 뭐뭐의 대서가 아니라 뭐예요? 가등기함 본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이 그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출제하는 사람이 말을 만든 거야. 어? 그러니까 가등기함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이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등기 하는 거지. 그 시험에 합격해서 뭐예요? 취득하기 위해서 가처분등기 하는 게 본등기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제한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럼 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이후에도 자, 이거는 임시로 하는 거니까 소송에서 누가 승소할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등기 이후에도 가등기 이후에도 뭐예요? 마음대로 부동산이 처분이 가능한 거야. 에? 그다음에 자, 거기 자, 이렇게 이전등기는 이제 소송이 끝나면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걸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권리자가 뭐라고 단독으로 말소한다. 이제 가처분등기 외 권리 말소는 단독이다. 에? 아, 이거 오늘 처음 듣고 이해한다는 게 말도 안 돼요. 이건 이렇게 들어두면 어느 날 갑자기 아, 그때 그게 그 얘기구나라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름 지나 어? 자, 찬바람이 불면 그때 되면 이제 이게 지금 저 아, 그래서 그 저기 그 제가 요새 보게 되면 또 그 요새 트로트가 유행한다 그러잖아요. 진성이란 가수가 난 누구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막 TV에 뭐에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계속 고생하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 나 이제 60 넘어가니까 이제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무슨 또 보다 보면 맨날 요새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가 바람, 맨날 그 노래가 계속, 뭐 보릿고개 바람에. 그러니까, 자, 히트곡이 한 두 개가 되나 봐. 보릿고개하고 무슨 바람에 그 저기 뭐, 안동경인가? 뭐요? 어, 그래요.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그 노래가 그 유행하게 된 게 뭐예요? 그 유산슬? 유재석 있죠? 걔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게 된 거예요. 인생 모른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게 유재석이가 걔가 그 안동역을 안 불렀으면 뭐예요? 그 저게 누구예요? 그 진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저 인기를 끌 수가 없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절대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합격할까? 그 떨어져. 저 사람 전혀 합격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사람이 또 붙어. 그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니까 애들 청기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누설할 테니까 오늘 하여튼 이거는 아까 그 자, 이게 몇 번이죠? 이게 노트 14번이요? 어, 18번. 노트 10. 야, 그것도 매년 나온다고 번호 또 18이라고 18번이라 해놨네. 응? 그거 좀 외우자. 응?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그 일단 그 18번 문제 아까 오른 건 5번이었고. 자, 그다음에 거기 21번의 각하사의 중에 가등기에 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등기 나오죠? 그래서 가처분 앞에 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본등기 금지란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건 당연히 뭐예요? 각하사에 해당하니까 뭐가 들어가 이거 기억 들어가죠?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근데 1번, 2번, 5번을 보니까 니은 다 들어가 있죠? 어, 그래 니은 다 들어가니까 니은은 당연히 뭐예요? 자, 소유권이 있는 게 말소 청구권에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신청 있죠? 어, 그럼 당연히 몰라도 뭐예요? 자, 어디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그 각하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 소유권이 있는 게 뭐예요? 말소 청구권에. 자,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면 뭐 그렇게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등기법이 이래서 어려워요. 어, 등기법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갖고, 뭐 했는데,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죠? 1번, 소유권을 얻는 게 갑에서, 이전는 게 을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 그죠? 그러면, 원인 A가 뭐가 되면,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가 되면, 응?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등기를 뭐 해주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예, 권리가 뭐가 된 걸로 소멸된 걸로 보겠다. 특실 변경 실 물건 변경 게 생긴 걸로 보겠다. 이게 말소된 게 안 해도. 그러니까 소유권은 갑 앞으로 이제 복귀를 하니까 예, 복귀가 되니까 얘가 소유권자죠. 그러면 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 을이라고 하는 뭐 이전 등기 을이 이 등기를 남들이 볼 때는 얘가 소유권자로 헷갈리니까 간접적으로 침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 이전 등기에 대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얘가 소유권자로 헷갈려 있으니까 이 물건을 침범한 거에 대해서 이 목적물을 방해를 제거하거나 방해를 예방하거나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런 청구권은 물권적 소유권자가 요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 이미 소멸된 권리를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3번,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요.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이미 소멸됐으니까.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항상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도예요. 어? 그래서 당연히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자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왜?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5번인데 니은이 다 들어가 있죠? 어 그래요. 니은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과연 뭐예요? 가면 거기 디귿을 보자니까 디귿. 응? 그럼 니을도 뭐예요? 니을도 보면 디귿 뭐예요? 절대 분리처분하지 말라 했죠?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이제 못하고. 네 1번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자 자기 지분에 보상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5번이 기억 니은 예, 디귿 니을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다 들어간다 보자. 자 넘기세요. 516페이지 거기 23번 별표입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죠? 23번의 작년 시험 문제인데 자 각할 것을 모두 고르라 써 있죠?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각할 것을. 그러니까 각할 것을 모두 고르니까 모두 다 써 있는 게 답이야. 5번이야.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렇게 풀어도 되고 일단 보자. 그러면 거기 기억하고 뭐예요? 기억하고 니은은 외웠죠? 일부 지분 자기 지분에 보상 없다. 자 기억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 니을의 뭐예요? 자기 상속 지분에 대해서 자 보상 없다. 다 들어가죠? 기억과 니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농지전세권 안 되죠? 그 다음에 거기 아까 미음 봤어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라는 등기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뭐예요? 신청한 경우 쓰있죠? 신청한 경우. 그러면 자 한번 자 이거 한번 이해 보자. 채권자 갑은 이렇게 채권.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뭐예요?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불이행을 이유로 자, 이, 채무자 을의, 을의 뭐예요?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있죠? 가압류 등기를 뭐예요? 신청했다.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해보자. 누가? 채권자 갑이 채무자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죠? 채무불이행은 돈 안 갚고 있죠? 그걸 이유로 이 채무자 의뢰 뭐, 채무자 의뢰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뭘 가압류에 신청했다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 이해했죠 이제? 이게 OX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 가압류 등기는 이건 신청이 아니라 촉탁이라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니까. 그럼 아까 가처분 뭐예요? 명령이라 아까 그랬죠? 명령. 이 가처분 명령 이거는 촉탁 등기예요.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 단독 신청이 아니야. 여기 쟤는 여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이라고. 그 단어를 보고 자꾸만 판단해야지. 절대 뭐라고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든가, 머리로 느낀다든가 절대 그런 거지. 그냥 눈으로 딱 봐갖고 그것만 딱 보고 나서 적어야지. 항상 뭐가 들어가면 가처분 명령 단독이야. 명령이라 붙여있으면. 등기라고 썼으면 이거 신청이 아니라 촉탁이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이 글자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걸 다 읽고, 그래, 그때 그 한 10년 전에 그 자식이 나한테 돈 빌려와서 내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틀리지 말고, 그거 읽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나오면 촉탁이 되니까, 촉탁이 돼.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 얘기죠. 자, 전부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